캐리 여기서부터입니다. I'm in the San Diego Zoo with my family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야. Balboa Park, San Diego. San Diego.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샌디에고, 그렇지. 그 말은 이 아이고 이 이시 비인칭 주어란 말이야, 인칭 대명사란 말이야. 아무 뜻 없단 말, 그렇죠. 인칭 대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라지의 뜻은 그래? 넓다야, 넓은이야. 넓다면 이런 거 필요 없고요. This zoo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라지는 넓다가 아니고 하다시 아니고 어떤 시니까 어떻다 만들어줘야죠. This zoo is very large. 오케이. 넓다 했으니까 얼마나 넓은지 얘기합니다. Zero point four 아이고야 square kilo meter z라고 읽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대충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about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가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대략 약 얼마 된다. 정확한 건 아니고 이 정도 된다 할때 쓰인다. 여기서는 0.4 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 0.4 제곱킬로미터 쯤 됩니다. 자, 우리가 0.4 제곱킬로미터라 그러면 감이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감 잡으라고 밑에 넓이를 다시 한번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안. That is the size of. 뭐라고요?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뭐라고요? Okay. 단어 할때뭐 했냐? 이거 했어. 뭐뭐의 크기? The size of. of가 무슨 뜻이다? 뭐뭐의. 축구장 40개 축구장의. 여기 끝에 S 왜 붙었어? 축구장이 40개면 최소 2개 이상이죠. 그래서 무슨 형?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 단수는 한 개를 얘기하는 거고, 복수는 둘 이상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Okay. That은 뭐 대신 왔게요? 됐습니까?
0.4제곱킬로미터는 축구장 40개의 크기다라는 말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so It has A lot of animals. 자, 이건 나중에 중1로 올라가면 설명하겠지만 A lot of는 의미에 따라서 many로 바꿔 쓸 수도 있고 much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안 가르쳐줬지만 해리 생각에는 얘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much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many. 오, 알고 있네요.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을 써야만 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there 뭐라고요? there 놓치셨네? there 그 다음 뭐라고? be there be about 700 any. 자, 이거는 문제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를 바르게 고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래. 여기 뭔가 틀렸습니다. 뭐를 뭐로 고쳐줘야 됩니까? 그렇지. 문제 냈는 대로는 묽으면 어떡하나? 왜 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700마리나 있는데 there is 하면 되겠습니까? There are, there are about 700 animals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and 또 나오죠. So, white fox, anacondas, and red pandas. Okay, so. 오케이, okay, 준비됐죠 이제? 그래서 좋아하다 아닙니다. 네. 네. They have red bodies. 네. 이것도 또 문제 있는 대로 읽어라. 똑바로 해서 읽어야. But. But. 그렇지. 나의 책? 나의 책? 내 얼굴? 그들의 얼굴?
이렇게? 아니요. Their faces are white. 우수격 그 다음에 they are very cute and they are friendly. 오케이, okay, cute의 뜻 귀엽다. 귀엽다? 의미 없어져야 돼. 귀여운 friendly의 뜻? 친근함. 이거 무슨 시? 어떤 시?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누가 다 만들 때 비동사를 넣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not afraid of people. They are not afraid of people. 그럼 afraid의 뜻은 뭘 것 같아? 그렇지,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시야. 그래서 I love this too. 오케이. 전문보다 훨씬 낫고요.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